스님쌤의 영상 속 텍스처 질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션 그래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본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한번 보면 이런 모션이 있어요. 요거를 질감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오, 이렇게 패턴이 뒤에서 막 이렇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턴이 반복되는 컴포지션을 한번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패턴을 요런 패턴, 얼룩얼룩한 요런 패턴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뉴 컴포지션. 컴프는 저는 이 영상 자체가 1920-1080이기 때문에 1920-1080 짜리로 할 거고, 그리고 전체 듀레이션은 한 1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자, 질감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질감이 이렇게 왔죠. 조금 큰것 같아서 스케일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위치는 제가 이제 미리 한번 해봤더니만 이렇게 하얀 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없는 부분이 예쁘더라고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프레임에 가서 현재 레이어를 Alt 대가로 닫기 해서 2프레임짜리를 만들게요. 이렇게 2프레임. 현재 레이어를 Ctrl D 복사해서 뒤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요. 타임바는 3프레임에 가서 로테이션을 적당히 회전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잡아줘요. 예쁜 위치가 오도록. 자, Ctrl D 하고 복사해서 또 엇갈리게, 타임바를 이렇게 엇갈리게 놓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또 주는 거예요. 회전. 이쯤은, 여기 이제 제가 달려갈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배치를 했고요. Ctrl D 해서 하나를 더 복사한 것을 또 이렇게 엇갈리게 놓고 또 로테이션 줘보겠습니다. 로테이션, 회전. 이쯤 가져가 보죠. 자, 마지막입니다. Ctrl D 복사한 걸 이렇게 엇갈려서 배치해 놓고요. 타임바가.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로 갖다 놓고 여기를 갖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화면을 플레이를 해보면, 오, 막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요거를 마스크를 트랙매트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컴프가 하나 준비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리는 영상을, 여러분들 꼭 달리는 영상 아니어도 돼요. 모션이 있으면 됩니다. 모션에 갖다 넣고자 하는데, 방금 만들었던 그 질감을 밑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요 모습이죠. 이때 우리가 트랙매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반복이 될 거라 위에 영상을 잠깐 눈을 끌게요. 얘가 반복이 될 거라 타임을 리맵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타임. Enable Time Remap 하게 되면 반복합니다. 아닌가요? 즉, 시간을 저기 리맵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뒤에를 길이를 이렇게 길게 전체 가져가고요. 자,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없어요. 여기를 루프 주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스톱워치를 누르고 루프 아웃 대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루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루프가 오, 잘 되네요. 그쵸? 이렇게. 훌륭합니다. 루프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트랙매트를 하는 거예요. 자, 트랙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두 번째 버튼, Expand와 Calyx 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여기죠? 트랙매트를 위에 알파매트 달리는 영상에 그랬더니 와우, 달리는 영상에 오, 재질이 예쁘게 들어가졌어요. 요거는 제가 이런 요게 모션을 이런 모션을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들었던 어떤 모션에다가 이런 질감을 넣어줄 수 있겠어요. 자, 응용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엔 질감을, 어떤 질감을 또 가져오려고 하냐면, 요런, 요게 지금 뭐냐면, 종이, 아닌가요? 이 종이 질감이 아니구나. 요거, 요거. 요 종이 질감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종이 질감을 이번에는 배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좀 보세요. 아까 만들었던 텍스처 질감 컴프를 Ctrl D 복사를 하나 했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방금 가져온 종이 질감, 얘를 Alt 키를 눌러서 밑에 종이 소스와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자, Alt키를 눌러서 교체. 자, Alt키 눌러서 교체하는 건 뭡니까? 밑에 있는 스케일과 로테이션 값을 그대로 쓰면서 방금 가져오는 소스로 대체시키는 거죠. 프리미어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종이로 바꿔본 거예요. 좋아요. 아까 러닝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배경에다가 이런 종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컴프를 일단은 밑에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종이가 밑에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것도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타임 리맵이죠. 컨트롤 알트 T. 전체의 타임은 전체 길이 맞춰주고 알트 키를 눌러서 스톱워치 눌러서 타임 리맵에 스톱워치 누릅니다. 루프 아웃. 대괄호 열고 닫기, 세미콜론, 위에 거를 복사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와우, 밑에서 종이도 이렇게. 그쵸? 반복돼서 나타나시네요. 아, 저는 종이가 쌤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면 스케일을, 아, 컴프 자체가 스케일을 줄일 수는 없겠군요. 그럼 요거는 좀 말고, 너무 빨리 저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종이 질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타임을, 타임 스트레치. 자, 타임 스트레치를 200%라고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뒤에는 좀 천천히 종이 질감이, 이렇게. 루핑 되는 텍스처, 질감 표현입니다. 자, 이때, 선생님, 저는 얘가 조금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질감 있는 데 가서 제가 커브 한번 줘볼까요? 커브 이펙트를 검색해서 종이에다 줬습니다. 종이 질감에 얘를 선명하게. 자, 그럼 어때요? 선명하게 이 질감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저는 여기 배경의 질감을 색상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배경 텍스처 루핑 된 곳에다가 틴트 한번 넣어볼까요? 틴트. 틴트 가져옵니다. 색상은 흰색 컬러 부분은 여러분이 넣고 싶은 그런 질감 색상은 저는 요런 연하게 아주 연하게 아이보리색을 살짝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틴트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 저는 여기 종이 질감 여기다가 노이즈를 넣고 싶어요. 자, 노이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이즈. 자, 노이즈 어마운트 양을 좀 주면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이즈가 들어가죠? 아, 그런데 컬러 노이즈를 꺼줘야 약간 이렇게, 그 뭐죠? 블랙 노이즈로, 그레이스케일 노이즈가 들어가집니다. 완성됐네요. 그럼 플레이를 또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밑에 배경은 종이 느낌이, 위에, 텍스처는, 이렇게, 사람 모션에는 텍스처 느낌이. 이렇게로도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텍스처 루핑하는 그리고 그거를 트랙매트로 응용하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질감을 먼저 만들어요. 그거는 컴포지션을 짧게 듀레이션이 10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레이어마다 두 프레임씩 하면서 스케일과 로테이션 위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모션에 오세요. 이때 질감이 밑에 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이 질감은 위의 영상에 나타나라. 그래서 질감을 아래다 넣고 여기 알파매트 위에 레이어. 그런데 우리는 10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얘가 반복이 돼서 나타나줘야겠죠. 그래서 타임 리맵을 먼저 합니다. 타임 리맵. 그 다음에는 루프 아웃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루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이 전체에서 반복이 나타나집니다. 완성이에요. 자, 한번 재미나게 루핑되는 텍스처 한번 완성해 보세요.